리더십에 관한 책은 무수히 많다. 집단마다 발전 속도와 목적의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더가 가져야 할 리더십의 조건은 비슷하다. 하지만 공통된 단 하나의 리더십이 모든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집단의 리더십 스타일은 절대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불공평 또는 잘못된 의사결정 같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늘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리더십에 관한 책은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라는 경험적인 판단에서 나온 단순한 묘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이자 진화생물학 권위자인 장익원 교수는 인류 밖에서 찾은 완벽한 리더들이라는 책을 통해 동물들의 리더십을 다루면서 리더십의 기원은 무엇이며 리더십은 왜 필요한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한다. 동물 사회의 리더들은 불평등 해결, 합리적 동맹, 최상의 의사결정과 미래 예측까지 보여준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좋은 리더가 이끄는 사회는 반드시 번성하기 마련이다. 오늘은 누구나 알아야 할 동물 리더십의 비밀, 인류 밖에서 찾은 완벽한 리더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카리브는 알래스카나 캐나다 북쪽에 서식하는 사슴이다. 카리브는 한 장소에서 필요한 자원을 계속 구할 수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이주한다. 육식동물의 위협을 피해 높은 산을 오르고 얼음 더미가 떠내려가는 강도 건너야 한다. 엄청난 수의 카리브 무리는 어떻게 안전하고 빠르게 번식지로 이동할 수 있을까? 카리브들이 무사히 장거리를 이주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군중심리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눈치껏 남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심이다. 카리브는 군중심리라는 단순한 행동 규칙에 따라 주위의 이웃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군중심리로 움직이는 개인들의 무리 속에 절대적인 리더는 없지만 무리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리더는 존재한다. 이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개인으로 무리의 움직임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리더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팔로워들이다. 우리 인간도 군중심리를 아주 충실하게 따르는 동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장이나 경기장에서 퇴장할 때 출입구를 확인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렬을 그대로 따라간다. 카리브들이 이웃의 움직임을 따라 이주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면 한 사회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리더는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구성원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정확성이 가장 높은 순간은 리더의 비율이 5% 정도일 때다. 모든 구성원이 포식자의 존재, 먹이의 장소 또는 이주 경로와 같은 필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바로 이 점이 많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팔로워가 되려는 이유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알파 수컷이라 하더라도 포식자의 정보가 없을 때는 팔로워가 되어 정보가 있는 리더를 따라야 한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일 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정보가 있는 개인을 따르는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왜 팔로워는 철저한 서열 사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남아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다양한 동물 사회를 이용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동물로는 흰동가리와 미어캣을 꼽을 수 있다. 흰동가리는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주인공인 니모이다. 흰동가리 무리는 번식하는 암컷과 수컷이 있고 번식하지 않는 흰동가리가 최대 4마리까지 있을 수 있다. 흰동가리 무리는 크기로 서열이 결정된다. 가장 크기가 큰 서열 1위만 암컷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컷이다. 만약에 두 번째 서열인 수컷이 1위보다 몸집이 커지면 무리에서 추방된다. 첫 번째 서열인 암컷이 죽거나 무리에서 사라지면 두 번째 서열인 수컷이 성전환을 해 암컷이 된다. 한 몸에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가 다 있으면 자웅동체라 하는데 흰동가리의 경우 순차적으로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를 가지게 되므로 이것을 순차적 자웅동체라 한다. 흰동가리 무리에서는 이렇게 특정 개인만이 무리를 형성함으로써 발생하는 대부분의 혜택을 독차지한다.
그럼 나머지 개인들은 무리를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비번식 흰동가리는 무리에 있으면 적어도 포식자 방어가 용이하고 또 먹이를 얻어먹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혜택은 현재보다 미래에 있다. 미래의 서열이 상승하면 말미잘이라는 안전한 영역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번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무리에 남아있을 때 얻는 이익이 무리에서 떠날 때 얻는 이익보다 크다면 지금 당장 번식하지 못하더라도 흰동가리는 무리에 남는 선택을 한다. 비번식 흰동가리가 몸집을 키워 서열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서열이 낮은 흰동가리에게 몸집을 불리게 실험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서열이 낮은 흰동가리는 한계치까지는 음식을 잘 먹어 몸집을 키우지만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았다. 서열이 낮은 흰동가리 개인들은 무리에 남아있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미어캣은 사막의 특성상 포식자로부터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와 무리의 안전을 위해 늘 감시하며 결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미어캣에 붙여진 이름이 사막의 파수꾼이다. 어른 미어캣 중에는 번식하는 알파 수컷과 알파 암컷이 무리의 리더다. 이 두 마리 외에는 모두 팔로워이다. 미어캣 사회에서는 리더 부부만 마음대로 번식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어캣 사회는 번식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불평등하다. 미어캣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팔로워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해야만 가능하다. 팔로워는 주로 파수꾼 역할을 하거나 먹이 활동, 굴에 남아 새끼를 돌보는 유모 역할을 한다. 팔로워가 무리를 위해 드리는 노력은 비용이 많이 들며 일부 팔로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리더의 새끼들을 위해 감수하기도 한다. 미어캣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며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팔로워들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왜 팔로워 미어캣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를 위해 일할까? 그 이유는 미어캣이 혼자 살아갈 때보다 무리에서 살아갈 때의 생존 가능성을 따져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어캣이 사는 아프리카의 사막은 먹이를 구하기 힘들고 포식자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무리의 크기가 클수록 돌아오는 혜택도 크다. 보초를 서는 시간도 줄어들고 더 많은 시간을 밖에 나가 먹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의 크기와 번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어캣 리더는 무리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팔로워가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면 단호하게 처벌한다. 개인적인 행동으로 발생하는 이익보다 처벌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더 크게 만들면 협력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된다. 또 팔로워는 지금은 무리를 위해 희생하지만 미래에는 자신이 무리의 주인이 되어 번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마디로 이익이 뚜렷하면 팔로워는 절대 조직을 떠나지 않는다. 미어캣 리더는 팔로워들이 무리를 위해 협력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 팔로워가 무리에 남도록 한다. 구성원 모두가 협력할 때만 사막과 같이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어캣 리더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인간도 흰동가리와 미어캣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절대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첫째, 하급자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급자들이 무리를 떠날지 남을지를 결정할 때 무리에 남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둘째, 비협조적인 하급자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질서를 깨뜨리고 무리를 와해시키는 짓을 하는 하급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무리가 온전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셋째, 엄격한 서열 상승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급자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리에 남는다는 보장이 없다. 하급자들이 앞으로 어떤 서열 순위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확신을 주어야 한다. 넷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낮은 확률의 가능성이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분명하게 주어져야만 하급자들은 무리에 남는 선택을 한다. 리더십은 진화의 산물이다. 각 동물 사회의 리더십은 그 종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서 오랜 진화의 검증을 거쳐 최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좋은 리더가 이끄는 사회가 번성한다는 점은 모든 동물 사회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완벽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가?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의 지식 공유 프로젝트 인생명강 시리즈의 11번째 책 인류 밖에서 찾은 완벽한 리더들과 함께한다면 누구도 몰랐던 리더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